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희 팀장님, 자 로봇주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보월드 2023이 곧 개막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로봇 관련주가 현재 낙폭과대 구간에서 내일 긍정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로보월드 2023 내일 개최가 됩니다. 30개국에서 300여 업체가 참여될 예정이고요. 작년 대비 부스가 100개 이상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수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제조라든지 서비스업 로봇과 드론 기술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로봇 시장이 그 제조 로봇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그리고 드론을 결합한 로봇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로봇들이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견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봇 시장은 올해 2조 원에서 2027년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로봇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는 현재 시점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 섹터로 엮인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 이후에 시장 조정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한 차례 더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급등 이전까지 거의 돌아간 로봇 관련 주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내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가지고 왔는데요. 공장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로봇 모션 제어기 그리고 ESS용 전력 변환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션 제어기는 4차 산업의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요. 국내 로봇 업계 최초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봇 모션 제어 부품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원자재 수급도 좀 완화가 됐고 또 로봇 무인화가 또 확대되는 추세죠.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수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9월 달에 급등했던 것을 지금 다 돌려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다 돌려내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만 터지면 수급 유입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900원 현재가 전후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 라인이죠. 네, 11,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로봇 관련주, 내일로 다가온 로봇월드 2023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RS 오토메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8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 수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 수주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달 글로벌 선박 수주량 중에서 중국 수주량이 87%를 차지할 만큼 상당 부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 업체가 강한 이유는 국내 조선사가 2026년도까지 도크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물량이 있는 글로벌 선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발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사 중심으로 그 중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이 선별 수주를 하면서 관련된 수주 물량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주한 양도 발주사 같은 경우 이제 9월 달 신규 발주 물량이 전년보다 한 60% 정도 감소할 만큼 발주 물량도 크게 줄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발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주의 3분기 영업
이익은 모두 다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적자를 벌였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클락슨 신조선가도 173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선박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고부하 지선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친환경 발주가 향후에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조선업 관련 쪽으로는 슈퍼사이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된 뭐 완성뿐만 아니라 뭐 기자재 모두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하나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조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뭐 다른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한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뭐 중국 조선선사,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뭐 4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번 증자 이후에 재무 구조 개선 및 그다음에 차세대 선박 기술 향상을 위한 이제 R&D 투자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보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 카타르발 이제 LNG 추진선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차분은 19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작은 한 10척에서 15척 정도가 수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방산 관련된 전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떠까 싶습니다. 최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94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도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41만 주를 매수할 만큼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9,000원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27,000원대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은 22,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 한화오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